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인레스를 튀고 영접하면 무지개 색깔의 비드를 만날 때도 있고요, 회색깔의 비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색깔의 비드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팅 어플에 많은 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농담이고요. 비드 색깔은 크게 두 가지와 연결관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건 이별량과 실드 가스입니다. 용접을 할 때 이별량이 너무 높다거나 또는 실드 가스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회색깔의 비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설명을 해드린다면 아마 1시간 동안은 떠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실드 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도 이건 용접 책자에 나오는 이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실드가스 사용량은 노즐 크기에 비례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가스 사용량이 적당하다면 비드 컬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접 부위에 실드 가스로 인한 커버가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노즐 사이즈에 비해서 낮은 알본 가스를 사용해 볼게요. 16 rpm에서 4 rpm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이렇게 세팅해서 용접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같은 전류를 사용했고요, 가스 사용량만 낮췄습니다. 용접 부위에 실드 가스로 인한 커브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노즐 사이즈에 비례하는 적당한 실드 가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내경이 16mm인 대형 노즐입니다. 저는 16mm 노즐을 사용할 때 알곤 가스를 13에서 18rpm 정도 흐르게 합니다. 19 노즐일 때는 18에서 22rpm 정도, 12 노즐일 때는 10에서 15rpm 정도. 노즐이 클수록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노즐이 작을수록 가스를 작게 사용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가스렌즈를 사용하신다면 가스 사용량이 많아도 용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작습니다. 물론 가스 낭비는 됩니다. 하지만 일반 노즐이나 변형 노즐을 사용하실 때에는 가스 사용량이 노즐 사이즈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내경이 작은 일반 노즐로 용접을 할 때 가스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용접 부위는 오히려 산화가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차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노즐 사이즈에 맞는 적당한 가스 흐름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실드 가스 사용량이 적당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열 입력이 높아도 비드는 회색이 됩니다. 자, 이별량. 이별량이 너무 높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예시 모두 용접 전류는 100A를 사용할 겁니다.
두 가지 용접을 했지만 다른 색깔의 비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같은 전류를 사용했고요. 가스 사용량도 같습니다. 모재의 사이즈도 같습니다. 이별량이 너무 높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용접을 할 때 열이 입력되는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전류로 용접을 할 때 아크가 빨리 지나갔을 때와 느리게 지나갔을 때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열을 사용했을 때 속도가 빠르면 이별량이 낮고요. 속도가 느리면 이별량이 높아집니다. 뭐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용접 전류가 너무 높을 때에는 머무르는 시간이 짧더라도 이별량은 높습니다. 적당한 용접 전류를 사용하고 그 전류에 맞는 용접 속도를 찾으신다면 비드 색깔도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비드가 회색이 되신다면 용접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용접 전류를 조금 더 낮춰보시는 방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모재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별량은 달라집니다. 이것도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전류는 150A를 사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두께가 얇은 철판부터 용접을 해볼게요. 철판의 두께는 1mm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보다 조금 더 두꺼운 철판을 사용했습니다. 철판의 두께는 4mm입니다. 자, 둘 다 똑같은 150A를 사용해서 용접을 했습니다. 같은 전류를 사용했을 때 모재가 작거나 얇을수록 열 입력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모재의 크기가 두꺼울수록 열 입력이 천천히 높아집니다. 열 입력이 빠르게 올라가고 열 입력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만약 이 원리를 파이프 용접에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대구경 파이프를 150A로 용접을 했을 때 비드 컬러가 좋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소구경 파이프를 이전과 같은 150A로 용접을 한다면 비드는 회색이 될 겁니다. 파이프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용접 전류도 낮아져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드 컬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용접을 배우고 계신 용접 초급자 형님들께서는 용접 컬러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접 초급자들은 누구나 회색으로 용접이 됩니다. 용접 연습을 열심히 하고 용접이 익숙해지시면 비드 컬러는 자연스럽게 점점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 이외에도 비드 컬러에 대한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텅스텐 길이, 토치 각도, 용접 포지션, 알곤가스의 순도 등등에 따라서도 비드 컬러는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